이제 그 금본위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금본위제는 미국이 달러를 갖고 오면은 내가 금을 무조건 주겠다. 이거를 이제 보장을 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역사적 어떤 일들이 생기면서 해외 국가들로 미국이 좀 불안한 것 같은데 하니까 너도 나 바꿔가기 시작해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야, 우리 더 이상 못 바꿔줘. 예, 예, 예. 하면서 없어졌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좀 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게 1944년도 이제 브레튼우즈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모든 다른 나라, 그때 이제 사실 고정환율제를 채택을 해요. 고정환율제를 그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사이에 워낙 이제 국제 특히 그 통화 질서가 엉망이었거든요. 서로 이제 화폐 전쟁을 하고 뭐 환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왜냐면 수출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안정된 어떤 그 환율, 화폐 가치를 되게 중시했던 거예요. 당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그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고정환율제를 채택을 했는데 고정환율제를 채택을 하면서 그 뭐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을 금과 달러로 정한 거예요. 금 또는 달러.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각 다른 나라들은 자기 환율이 좀 이탈해요. 거기서 바뀌면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환율을 유지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부분 누가 금을 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달러를 가지고 이제 환율을 그러니까 자기 자국의 화폐가 근데 우리 한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근데 한국은행에 개입을 해서 이제 한국의 가치를 올리고 예를 들면 달러를 팔고 하나를 사는 식으로 예를 들면 한국의 원화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달러 보유를 늘리는데 그래서 미국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는 1온스당 그때 당시 이제 $35 이렇게 이제 가치를 금의 가치를 정해놓고 일반 개인이 요구하면 안 들어줘요. 각국의 다른 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 당국이 미국에 대해서 달러를 가져와서 아 우리 바꿔줘. 그러면 1온스당 $35라는 가치에 비례해서 그걸 금으로 주는 줘야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뭐야 돈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그 무역 수지 적자도 많이 보고 더더군다나 이제 베트남 전쟁도 하면서 많이 이제 그 돈을 화폐가 막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많이 쓰잖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특히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국가들이 보니까 아 저 돈을 막 이렇게 막 쓰는데. 근데 금의 양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나중에 저기 금으로 과연 바꿔줄까? 이런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의심을 해서 막 그 벌써 1960년 되면 이제 막 이제 뭐 그 런던 금시장 같은 데서 막 달러를 팔고 이제 금을 사고 막 이렇게 이제 달러 가치를 흔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금의 가치는 1달러당 $35 딱 고정이 되는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그걸 막아보려고 미국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은 이제 길게 이야기는 못하는데 제가 자세히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이 결국은 실패했고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유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이제 런던에서 1960년대 50년대 후반이죠. 57년도부터 이제 그 거대한 이제 역외 달러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달러 가치 환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점점 어려워졌어요. 압박이 가해지니까. 결국은 1977년에 닉슨 대통령이 야 우리 더 이상 못 바꿔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974년도에 완전히 이제 고정 환율제가 깨지고 변동 환율제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973년도부터는 완전 순수한 말하자면 이제 그 금이나 그런 금속화폐와 아무 관계 무관한 예, 화폐 시대가 된 거죠. 아 그럼 달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더 힘이 세진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그때 당시 그런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야 이게 금으로부터 이제 금하고 단계를 단절하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누가 뭐야 금 이제 금도 금하고 관계도 없고 누가 그럼 달러를 쓸까? 그렇죠. 이제 이런 우려도 많았어요, 사실은. 우려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어쨌든 44년도에 이제 브레톤우즈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면서 달러가 사실상 유일한 기축통화를 기능을 해왔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달러를 거래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제일 믿음직스러우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거의 한 30년 가까이 말하자면 운용되면서. 근데 그걸 막상 달러가 이제 아 금하고 단절을 해도 다른 걸로 뭔가 변화를 스위치를 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네.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그럼 어디로 다들 뭘로 가겠어요 지금 뭐 영국의 파운드로 가겠어요 뭐 일본의 엔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뭐 이제 아무래도 달러로 거래하는 게 모든 거래비용도 싸고 이미 네.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네. 달러를 쓰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미국의 당국이나 이제 그 정부 입장이나에서는 불안하니까 네.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위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페트로 달러 같은 이런 개념이 있는데 네. 지금 중동의 산유국들이 많은 이제 그 오일을 팔고 원유를 팔고 나서 이제 그 돈을 다른 이제 달러가 아닌 다른 근데 뭐 파운드랄지 근데 독일의 마르크랄지 네. 그 당시에는 유로하고 있기 전에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다른 통화로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통화를 새로운 독자적인 통화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통화 그런 걸 거래를 하게 되면 달러 사용량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이 근데 뭐 사우디 같은데 방문을 해서 협상을 해서 너희들이 그 달러 저 오일을 판 거 가지고 네. 그 돈을 가지고 그 미국에 좀 국채를 사라. 국채를 사는 거는 네. 근데 미국에 국채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달러로 결제 통화를 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오일을 팔 때. 네, 네. 그래서 사우디가 그걸 이제 승낙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사우디는 어쨌든 이제 상당히 취약했어요. 중동에서 여러 가지 지위가 좀 불안하고 사우디 왕실 입장에서는 뭔가 누군가 자기들의 정권을 보호해줄 이제 그런 국가가 필요했던 거고 네. 이게 최대 이제 군사 대국화니까 네. 서로 협상을 한 거죠. 네. 서로 간에 윈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래서 많은 원유를 팔아서 그 판 돈 달러로 일단 결제를 하고 그 달러로 대금을 받아서 그 돈의 상당수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다른 이제 산유국들도 그게 따라가요. 중동 산유국들 다 대부분 네. 그 미국 그 사우디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좀 이제 이게 지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했지만 또 말한 그 유로 달러 시장이 거대한 여겨 달러 시장이 거래 시장이 이미 1957년도부터 형성이 돼서 전부 다 달러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 국제 외교 시장에서도 그리고 뭐 달러로 채권도 발행하고 이미 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전부 다 그게 달러로 거래가 돼요.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네, 네. 그 미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네. 그건 주로 런던의 금융민들이 만든 거거든요. 네. 시스템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네, 네. 네. 미국 정부가 꼭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달러의 가치를 지탱하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그 유로 달러 시장이 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달러 가치를 유지를 한 거죠. 예예. 아, 예. 어쨌든 관성적으로 이게 어쨌거나 금으로 고정되었던 달러와 그 당시 신뢰가 가장 높았고 네. 금이 이제 떨어져 나가도 그럼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러를 이렇게 쓰게.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던 궁극적으로는 어떤 미국의 국력이에요. 국력. 예, 경제 대국이었고 압도적인 경제 대국이었고 네. 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네. 정치 외교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죠. 네. 예, 예, 예. 그렇지 않고는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가 네. 다 우리도 네. 네. 네, 그렇게 안 되겠죠. 아 그러면은 뭐 그 달러의 지위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뭐 대체 위협을 받은 적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예를 들면 경제 대국이라 하시는 옛날 독일의 마르크화라든지 네. 유로화 이전에 네. 예를 들면 일본의 엔화 일본도 한때는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주의가 추락했지만 한때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뭐 대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독일이나 일본이 과연 미국 그 달러를 대체하려는 사실 시도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2차 대전 네. 전부 다 전범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패전 국가로서 보호를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할 네. 생각도 안 했고 그 미국 체제 내에서 달러 체제 내에서 자기들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달러 체제를 유일하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일본이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뭐 별로 그냥 오히려 미국을 도와주는 역할을 좀 사실 많이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중국은 그 당시 힘이 없었나요? 힘이 없었죠. 중국이 이제 사실은 경제 이제 국가 대국으로 부상해서 요즘에 와서 이제 어떤 미국을 위협한 국가가 네. 된 지는 불과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이제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제가 그 경제학 원론 시간에 들었던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네, 예. 넣어봤는데, 예. 이제 볼커라는 사람이. 그렇죠. 예, 예, 볼커. 볼커 룰 뭐 이런 이야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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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볼커의 금융정책이 왜 그렇게 뭐 경제학적으로 좀 중요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폴 볼커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특히 1970년대 그때 이제 달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금하고 관계를 끊은 이유이기도 한데 네. 그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오일 쇼크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그게 모든 경제를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많아지면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금융계나 재계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든 이걸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1차적 과제가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폴 버커가 등장을 합니다. 네. 등장을 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쓴 정책 수단이 뭐냐면 엄청난 고금리 정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금리를 확 올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량을 막 이제 쭉 줄인다 그러면서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엄청 통화 긴축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그 바람에 이제 물가는 잡습니다. 잡아요. 예, 잡는데, 그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파생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폴 볼커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소위 이제 볼커 쇼큐라고 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이제 정책을 하면서 고금리 정책을 펴니까 대거 외국 자본이 유입이 돼요. 미국으로. 네.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특히 일본 자본. 네, 일본이 그렇죠. 수출해서 돈을 벌었는데 네. 일본은 그때 그런 금리가 낮았어요. 금융 상품이 없으니까. 뭐 엄청난 돈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사고. 네. 어? 그 당시에 그래서 레이건 정부 때도 사실 미국 그 레이건 정부가 막 이제 그 레이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아, 뭐 저기 뭐 작은 정부. 그래서 이제 막 대폭 세금도 막 깎아 주고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게 아 이게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외국에서 막 돈이 들어와가지고 미 국채를 사주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이제 적자를 메워준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 사실은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오늘날도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는 그때 레이건 정부 시절인 1985년도에 경인 고 무렵에 네. 채무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초통화국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채무국가가 된다는 상당히 좀 이상한 현상이 네. 발생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났어요. 누적된. 그걸 전부 다 채권 발행에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놀랍게도 네. 최근에 작년 연말에 이미 그 미국 그 말하자면 그 재정 적자, 누적된 그 국가 채무의 누적 액수가 31조 달러를 돌파했고 최근 자료를 보니까 벌써 33조를 돌파했더라고요. 네. 그게 GDP의 지금 123% 4% 수준이에요. 네. 엄청난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네.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부터 그러니까 계속 뭐 채권 발행해서 적자 봐도 그냥 그걸로 때우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네. 그게 그 시작이 볼커의 고금리 정책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볼커가 이제 고금리 정책 쓸 시기의 그 분위기나 상황이 지금하고도 좀 많이 유사한가요? 지금도 이제 뭐 금리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러나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았죠. 아, 훨씬 높았어요. 아, 훨씬 높았어요. 최소 인플레이션 유리하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당히 장기간 지속이 됐고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급 쇼크 때문에 공급망이 이제 그 소위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혼란이 생기면서 이제 물가가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오른 네. 건데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워요. 예. 예. 예.